한숨 더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지금 HIV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HIV는 지금 위험하니까 리스크 관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무시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거짓말 같은 거 못합니다. 거짓말을 제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게 어찌 보면 흠이다, 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방송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개미들은 힘 없습니다, 개미들은. 주가의 방향은 무조건 세력들이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지. 이 시투 나와가지고, 개파락하고, 이거 개미들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개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뜨고 있다고, 뭐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되냐. 지금 보면은 병풍 사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훨씬. 제가 이걸 매도를 언제부터 하라고 했느냐? 8만 8천은 언제부터 위험하다.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여. 이렇게 얘기했죠. 제 말을 그때 듣고 행동을 했다면 지금 상당히 큰이 하락을 피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불안감을 조성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귀 기울이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그런 소리.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얼굴 내고, 이름 걸고, 이렇게 거짓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개인들은 지금 상태는 리스크 관리 필수입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치 매도. 지금도 제가 매도를 일단 하시라. 그러고 있죠. 이게 제가 언제부터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느냐. 요 때부터요,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매도하시라. 방송으로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건 말이 안 된다. BW가 요런 높은 가격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지금 재진청하면은 시원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시원이었죠. 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개미는 털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야 정상이다. 근데 BW가 나왔죠. 아, 이거 이상하다. 감지를 하는 겁니다, 감지. 우리 개인들이 뭐가, 뭐, 정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 재산 지키려면 노력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가 날 거야. 진영 회장이 99% 난다 그랬어. 그때는 요때죠, 요때. 지금 뭐 그런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진영 회장이 뜻대로 갔으면 벌써 허가 났어야 된다. 근데 이게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서제약과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의 모든 것은 항서제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에서. 지금 HIV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뭐 CMC를 뭐 HIV에서 봤습니까? 엘레바에서 봤습니까? 항서제약이 받는 거고, 항서제약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영 회장이 5월 17일도 얘기했죠. 항서에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항서제약이 알려주면 아는 거고, 항서가 만약에 야 별일 없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HIV의 포지션이다 지금. 그리고 항서에서 CMC 받았는데 별뭐 피드백 받지 않았어, 이렇게 HIV 쪽에 통보했죠. 그러니까 CMC 부분도 별탈 없이 했다, 사실상 허가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99% 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안 됐다. 항서제약 문제입니다. 항서제약. 항서제약이 문제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항서제약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를 베팅한다, 믿고 베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양군 회장을 믿고 HIV를 믿고 베팅한다, 땡입니다. 땡. 데이터를 믿고 베팅한다, 땡입니다. 땡. 지금
믿고 베팅한다라는 것은 누굴 믿고 베팅하는 거냐? 항서작을 믿고 베팅하는 겁니다. 항서작. 지금은 진영은 해도 모릅니다. 이거 어쩝니까? 이거 자유회사다인데 CMC 받은 거는 항서자이고, 어? 항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건가? 전달을 받을 뿐이다. 모릅니다. 이거는 현재 드러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HIB의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뭐 어쩝니까? 항서작이 진행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하면, 사소 문제라고 하면 사소 문제인 줄 알지. 야, 너 사소 문제 아닌데 나한테 뻑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동업자인데. 같이 가는 동맹, 동업자죠. 항서작이 별 문제 없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믿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HIV와 진영회장을 믿는다. 약의 효능을 믿는다. 땡입니다. 땡. 지금 믿고 간다라는 것은 항서제약의 실력을 믿는다. 항서제약은 잘 해낼 것이다. 그래서 FDA에 이런 부분을 잘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낼 것이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HIV와 진영훈 회장이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 CB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진영훈 회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B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나갈란다. 그런 분위기죠. 지금. 왜 갑자기 C2가 나왔냐 이거죠. 진영훈 회장이 왜 이렇습니까? 사채업자들이 물어보면 글쎄요. 항서작이 잘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했고 미팅에서도 별거 없다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왜 C2 나왔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뭔가 진영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침묵을 할 이유가 없다. 뭐 이건 이렇고 저는 이렇고 막 설명하겠죠. 비문 이렇고 저렇고 할 텐데 지금 이야기할 게 없거나 얘기해서 이익 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지금은 믿고 가는 거는 항서작이 잘해서 허가 날 거다. 아니면 항서작이 혹시라도 좀 잘못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주가 흐름을 보고 캐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 이거 뭐 이 여러분 저는 사실만 얘기하면 사실만 이거 만약에 결과가 3월 20일 또는 23일 날 결과 나올지 그 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허가가 만약에 나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 진짜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허가가 항서가 뭔가를 잘 못해서 아니면 FDA에서 뭐 이래저래 비모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든 항서가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 이렇게 하든 뭐든 이유가 뭐든 간에 결과가 야, 안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 방법 없는 겁니다. 진영 회장도 뭐 손쓸 게 없다. 아무것도 못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만히 그냥 쳐다보는 거죠. 항서 가가지고 제발 항서 좀 잘 좀 합시다. 공사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뭐 볼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 정세호 대표도 마찬가지죠. 정세호 대표 가가지고 항서자 너 똑바로 안 할래. 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야, 항서 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점검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뭐 치고 들어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못합니다. 지금은 이 운명은 항서자에게 달렸다. 항서를 믿으면 베팅이고 혹시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라고 하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게 뭐 많이 빠졌다 봅니까? 아직까지 주가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 마음이죠. 본인 마음. 본인 마음이다. 저는 아주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림. 아주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잘못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거 내려가면 우리 사겠다. 우리 현대 사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개 쓰레기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쓰레기 소리예요, 쓰레기 소리. 제가 그렇게 쓰레기 짓거리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오해를 할까? 참 기가 막히네, 정말로. 정말로 기가 막히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회원들께는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게 위험하니까 제발 결정은 본인이 하되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정말 방송에서 하는 거에 정말 몇 배는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을 믿든지 본인 마음이다. 뭐 이렇군 저렇게 해서 허가 날 거다 하면 그거 믿으면 그거대로 가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개미털기고 괜찮아요. 허가 날 거니까 우리는 화성 갈 거니까 허가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걱정합니까? 아직까지 3만에서 두 배 올라 있는 상황인데 12 물량 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허가 나면 다 멘징 됩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글을 얼마나 요즘 쓰고 있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는 약과입니다. 약과. 약과다. 약과. 뭘 믿을지는 본인의 판단이다.